네, 만나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속초에서 음악학원을 하고 있는 54살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지금 21살 때 발병이 돼서 30살이에요. 그래서 9년 정도 이렇게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말씀을 간단히 좀 두서가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거는 제가 아이가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이 조현병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처음에 제가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는데 혼자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거의 대화 수준으로 얘기를 하길래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엄마 이 소리 안 들려? 그러면서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밥을 이제 먹다가 여기 엄마 쟤네들 누구야? 방 안에 둘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래서 누구? 그러니까 이 냉장고 옆에 저기 쟤네 여자 둘이 있잖아요. 쟤네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그리고 그 이후로 얘가 원래 욕 같은 걸잘안 했었거든요. 근데 꼭 제가 느끼기에는 다중인격 같은 거잖아요. 옛날 그 당시에 TV에서 그런 게 나왔었어요. 개그 프로에 다중이 막 이래갖고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한테 없던 모습이 여러 사람의 모습이 막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낌이 저는 그냥 이게 뭐 병이다, 정신 뭐 이런 것보다도 얘가 귀신이 들렸구나. 이런 느낌이 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기도 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기도원, 뭐 그러니까 퇴마하는 기도원, 뭐 신부님, 뭐 이런 쪽으로 찾다가 결국은 굿을 하게 됐어요. 굿을 해가지고 막 굿을 하고 나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무당한테 들었어요. 딱그 굿이 끝나고 났더니 내가 할 거는 다 했다고 퇴마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현대의학에서 해야 되는 그런 치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죠, 저는 그때. 그래서 아이를 설득을 했죠. 이제 저 말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랑 계속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랑.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라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한다. 근데 저부터도 사실 병원에 안 가고 굿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부터 저부터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이고 아이도 계속 저랑은 이제 본인 내가 왜 정신병원을 가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엄마 나가보라고 막 거의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참에 하루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이제 작은 애랑 저한테 물을 막 뿌리면서 일어나라고 그날이 이제 투표 날이었어요. 근데 투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밤인데 막 물을 뿌리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투표하고 왔냐고. 투표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아이를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병원에 가서 그냥 진찰만 받고 와보자. 그냥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보시더니 오늘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저도 준비가 우리 아이를 정신병원에 그냥 다니는 것도 겨우겨우 왔는데 입원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 막 당황스럽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이 상태로 그냥 두면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뭐 무슨 자살해라 이런 환청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가 나니까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진짜 맨손으로 갔다가 아이를 입원시키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병원 안에서 이제 차에 딱 탔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진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누름이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입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은 거의 전화 통화도 안 시키고 면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갔는데 뭐
엄마 소리 들리는 거 그런 거는 많이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학원을 하니까 하루 종일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면 한 뭐 7, 8시에 끝나면 맨날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와요. 바쁜데 엄마 나 뭐가 먹고 싶어? 뭐 갖다 줘? 엄마 뭐 그냥 계속 뭔가 이제 제가 매일매일 와서 뭔가를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때 사실 속초에 병원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뭐 선택 여지도 없었고 그냥 개인 병원인데 지금은 거기 입원실이 없어지고 그냥 외래만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선택 여지도 없이 그냥 그리고 제가 늦게 이제 끝나고 나서 얘를 매일매일 면허를 가려면 그나마 가까운 데가 강릉인데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입원을 하고 한 두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퇴원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초창기는 세 번을 먹었거든요. 하루에 세 번을 먹는데 때때로 시간 맞추는 것도 힘도 들고 아이도 이제 조금 증상이 괜찮아지니까 엄마 나 이제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병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으니까 아이가 뭐 감기 같으면 이렇게 만져보고 열이 떨어지고 기침을 안 하면 이제 뭐 그만하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약만 먹으면 된다는 안내 외에는 받은 게 없고 이 병이 어떤 건지 전혀 저도 안내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의사선생님이 약 먹어야 된다고 했다 뭐 괜찮으니까 이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집에 있으면 제가 계속 약을 먹이는 것 때문에 싸우니까 가출을 한 거예요. 처음에 가출을 해서 한 일주일 넘게 이제 약을 안 먹은 거죠. 약을 안 먹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그냥 제발 그냥 주소 보내주면 내가 약을 보낼 테니까 약만 먹고 있어라 집에 있기 싫으면 그런데 약을 보내줬어요. 근데도 이제 안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본인도 증상이 좀 이상하고 하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나 데리러 오라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 근데 처음에 입원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퇴원을 했을 때는 그래도 다시 이렇게 대학교도 다시 가보려고 시도도 하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조금 상태가 그리고 뭔가 뭐 요리사 자격증도 따겠다고 하고 뭔가 시험 보러도 같이 가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약을 먹니 안 먹니 이러다가 이제 제가 청소를 하게 되면 집안 곳곳에서 약이 나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진짜 여기저기서 막 약이 나오면 저도 막 화가 나니까 또 아이랑 또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딱 핸드폰을 이제 아이명이 그때 돼 있었으니까 가출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면 이걸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핸드폰으로 대출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고시원 얻어가지고 고시원에 있고 거기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본인의 어떤 조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쇼핑하고 막 이런 거 했던 거를 저는 그때 이해를 못 했던 거죠. 그게 왜 얘가 이제 병의 증상일 거라는 것 또 사실 인식도 잘 못했고 그랬던 상황들을 막 겪으면서 나중에 두 번째 다시 또 발병을 해서 아 그때 두 번째 발병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여러 병원도 옮겨 다녀보고 이제 상담사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되게 이렇게 맞는 분을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도 그렇고 딱 한 번 가보더니 엄마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본인이 막 이렇게 돈 갖고 사고를 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제가 두 번째 얘가 사고를 쳤을 때는 금액이 더 커진 거죠. 막 그때는 핸드폰 결제를 해가지고 온갖 거 다 배달시키고 막 제가 그때도 고시원에 가 있었거든요. 갔더니 딱 그 이제 짐 싸러 갔는데 그때는 저한테 데리러 오라는 문자가 왔는데 엄마 나를 데리러 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전에 그랬었거든요. 너가 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엄마 다음에 데리러 갈 생각 없으니까 너가 났으니까 네가 와라. 그러면서 했더니 문자가 그렇게 온 거예요. 엄마 내가 다리를 잘라서 갈 수가 없어. 피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제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거의 멘붕이 돼가지고 그 차를 운전을 하고 애한테까지 가는데 엄마 그리고 내가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끊어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날부터 계속 이제 운전하면서 전화하면서 이제 찾아갔는데 갔더니 이제 딱 막 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다는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 그러면서 그 짐을 막 싸는데 온갖 이제 배달시켜 먹은 거, 뭐 쇼핑해서 이렇게 싸놓은 거, 막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정리해갖고 나오면서 그때 이제 입원을 다시 이제 세 번째 입원이 아무튼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6개월 입원을 하고 나와서 그 이후에는
이제 병원도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아이가 이제 6개월 딱 입원하고 나오면서도 의사 선생님이 애가 완치된 게 아니고 법상 뭐 하루라도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나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퇴원을 해서 왔는데 아이가 다시는 병원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약속만 해라. 약만 꼭 먹는 걸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고 2015년 7월부터 계속 그냥 동네 이제 속초에 있는 병원에서 약만 계속 예를 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원을 거듭하고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6개월의 치료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가 더 인지기능이나 어떤 많은 게 오히려 퇴행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보이고 부작용 때문에 살도 엄청 찌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렇게 나름대로 좌절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겪다가 이제 속초 장애인 협회 회장님의 이제 아이 피아노를 배우러 와요. 이제 지적 장애인 아이가. 그래서 그 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아이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한번 해봐라. 장애인 등록을 하면 어떤 뭐 활동보조 선생님을 보조받는다거나 하면서 아이가 혼자 집에만 있지 않게 그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속초에 청해학교라고 있어요. 그런 장애인 아이들 다니는 그런 학교에 이제 가서 뭐 성인반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뭐 바리스타 교육이나 뭐 제빵이나 이런 것도 교육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랑도 이렇게 어울리면서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렵게 또 이제 아이를 설득을 했죠. 근데 저도 사실 저도 아 이게 장애인으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구나. 저부터도 힘들었고 아이도 이제 아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병식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데 장애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어떤 이렇게 외형적인 걸 보면 본인도 내가 왜 나는 엄마 다 자꾸 장애인하고만 어울리라고 이래 이러면서 학교 난 등록 안 한다고 계속 이랬어요. 그걸 이제 설득을 하고 해서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입학 상담을 받은 거예요. 입학 상담을 받아서 했더니 거기 이제 그 입학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무슨 장애냐, 그러니까 어떤 걸로 장애 등급을 받았냐, 그래서 정신장애라고 말씀드렸더니 막 좀 되게 난감해 하시면서 무슨 막 법령을 막 읽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정신장애는 우리 학교의 입학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또 뭐지? 저는 굉장히 막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낙담을 한 거예요. 아이도 처음에는 저한테 막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내심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촌 형제나 한테랑 자기 이제 학교도 가고 할 거라고 이렇게 나름은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나 누구한테 이제 학교도 간다고 다 얘기했는데 못 가게 돼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런 표현을 막 하는데 진짜 막 마음이 너무너무 막 진짜 아프게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평생을 이제 나머지 기간 이런 데서도 해결을 받을 수, 뭔가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너무 제 인생, 제 노후와 대책도 안 되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막 그러던 나중에 우리 작은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우리 아이가 묻을 때는 그래서 고등학교? 이쯤에는 엄마, 언니 계속 저렇게 하면은 엄마 돌아가시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막 한창 막 이렇게 막 저도 힘들고 악에 받쳐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갈 때 언니도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짐 되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정신없이 저도 지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대학교 졸업반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지켜보다가 이제 그걸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러더라고 이제 엄마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면 엄마도 기운도 없고 엄마가 언니 못 데리고 가 그러면 근데 나는 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아이도 작년에 그 작은 아이도 제가 볼 때 우울증이 오고 저도 갱년기 우울증과 막 겹친 것 같아요. 온갖 우울증이 다 오고 그래서 진짜 이제 시도만 안 했을 뿐이지 막 진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너무 이제 막 이게 꽂혀가지고 막 저도 막 거기서 헤매고 막 그렇게 있다가 유튜브를 이제 저는 음악을 하니까 아이들 그 연주 보는 외에는 유튜브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죽으면 안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온갖 종교의 강의는 다 들었어요. 진짜 이슬람 막 그런 거 뭐 우리나라 자생 종교부터 올라오는 모든 막 그런 건 다 들으면서 뭐 어느 정도 그냥 나름
그런 삶의 의미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때 딱 듣고 나서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내가 이 강의를, 이런 강의를 진짜 아이 발병 초기에 들었다면 진짜 제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우리 아이의,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막 그런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그거 가족들과 본인 당사자가 드러내놓고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서 뭔가 요구를 해야지 이런 상황들이 바뀐다. 그 얘기 너무 공감을 얻고 우리 박수정 어머님 그 딱 이렇게 나와서 용감하게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제가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러낼까, 그리고 이 조현병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인식되고 있고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런 거를 그 청원을 준비하면서 보는 자료들과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이거는 그냥 내가 우리 아이가 그렇다가 아니라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청원을 하게 되고, 청원은 20만 명이 돼도 사실 이게 금방 뭔가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리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되고 어떤 그런 걸 저는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지금 오늘 아마 어젠가가 2220명이었어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20만 명이 되려면. 근데 제가 마지막에 지금 막 너무 답답해서 한 게 그 방탄소년단 암이 있잖아요. 그 방탄이라는 의미가 저는 뭐 방시혁이 탄생한 뭐 이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아픔들, 어려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방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음악을 하겠다. 그런 의미의 방탄소년단이고 그 암이라는 팬카페 이름 자체가 이제 군인 그런 방탄과 같이 하는 그런 의미로 암이래요. 근데 그 암이의 연령대가 딱 청소년, 뭐 대학, 그 청년기잖아요. 딱 조현병이 발병하는 그 나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청원의 글을 봐서 그런 거에 대해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뭐 청원 20만 명 안 가도 상관없고 얘네들이 먼저 알아서 뭔가 본인들이 저처럼 몰라서 이게 조현병이라는 걸 몰라서 대처 못하고 이렇게 만성기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제 그런 게 제일 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려고 지금 글을 해서 페이스북에 띄워놓고 누구 방시혁 뭐 방탄소년단 암이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어제도 저희 제가 피아노 가르쳤던 제자 중에 성악하는 제자가 있는데 요번에 그 미스트롯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홍자 아시나요? 그 사람 보컬 트레이닝을 해서 선생님이래요. 홍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우연히 인스타에서 이렇게 하게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너 페북 안 하는구나. 그래서 페이스북을 한번 봐봐. 이랬더니 이제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애랑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뭐 시아 준수도 알 수 있고 뭐 싸이 무슨 그 연예인들 팬클럽 있잖아요. 이쪽에 아는 대로 다 알아보겠다고 하고 뭐 유튜버도 소개받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기간이 6월 6일까지가 2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저는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일단은 그때까지는 뭐 청원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일단은 아무튼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제 롤 모델이신 박수정 어머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그러니까 각 지역 보니까 뭐 인천, 뭐 대구, 뭐 부산 이렇게 좀 큰 지역에는 이렇게 가정 모임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초에서도 그런 모임을 갖고 싶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노하우나 그런 거 운영하시는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도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와주신 선생님도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앉아서. 저희 앉아서 그냥 말씀. 저는 속초 토박이고요. 그 발달장애 아동, 올해 23인데, 그 다음 주원이 있습니다. 그 개를 같이 키우는 그 장애인 부모인데요. 우리 나흘 연반은 올해 초에 그 정신장애연대 그 모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서로
고충을 얘기하다가 이런 쪽에 관심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는 뭐 아시다시피 유전자 질환이라가지고 좀 그리고 다음 주홍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려진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돼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분이 겪었던 과정을 똑같이 저도 겪었거든요. 방막했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대구까지 내려왔었고 이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대충 그림이 나오고요. 근데 안타까웠던 건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그런 막막한 거 누가 얘기해줄 사람도 없고 교육받을 때도 없고 재활시설 전혀 없고 가족들도 난감해하고 다들 이제 격리시키고 너네 따로 살아라 난감 부모들 그러고 애 엄마들도 거의 뭐 진짜 뭐 좀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형제들도 다 난감해하는데 진짜 뭐 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끼리 서로 좀 의지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어렵지만은 저희 그 상원이 어머니처럼 나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리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런다고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한테도 당연히 안 좋고 저도 계속 마음의 병이 들고 어차피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음지에서 햇빛으로 나오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네, 일단 중요한 게 행복하려면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조현병을 갖고 있는 당사분이 말씀하셨듯이 본인 당신이 조현병이지만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결혼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면 그 부모, 보호자의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본인의 의지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살려는 그런 적진의 의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이야기 들은 소감,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우리 수홍님, 이야기를, 소감 이야기 좀 해주시고,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네, 저는 조현병으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그 정신장애 당사자가 아닌 그 보호자로서 부모로서 좀 느낀 건데요. 그 나은이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그 과정을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그 저도 저희 애한테 조기 재활치료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좀 더 노력하지 않았던 거 그것에 대해서 진짜 뭐 종교적인 원죄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은 그런 큰 죄책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볼 때,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힘들었던 하루도 있을 수가 있고, 대인 관계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던 날도 있을 수가 있지만, 아이를 만나러 갈 때는 한 1분 전이나 3초 전에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그 묵은 찌꺼기를 다 내려보내고, 바른 낯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 애도 지적장애 1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이나 그 뭐 그런 건 원활하지 않지만은 애도 느낌으로 알거든요. 지금 아빠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그래서 항상 좋은 얼굴로 보려고 마주하려고 하고 그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저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때로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또는 사회 활동과 아이의 그 보호, 케어 또는 그런 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는 미안하죠. 제가 뭐 좋아하는 취미 모임 가려면 애랑 같이 놀아주지 못하니까. 하지만 제가 아이를 위해서 올인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러기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저도 저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한테 좀 미안은 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잊어버리고 제 행복을 위해서 저만의 시간 충분히 가져요. 뭐 충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이한테 행복하게 해주려면
나 자신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아들한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아이를 위해서 다 올인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아이 때문에 내 삶이 좀 망가진다? 시상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한테도 원망하는 마음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제 취미활동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사회활동도 어느 정도 원만히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충전을 해서 아이와도 또 충분히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본인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올인하지 말고 때로 아이가 좀 불행하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 심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애랑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묻혀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중에서 나의 인생도 있고 아이 인생도 있고 아이 인생으로서 희생한다 생각하면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내가 심신이 망가져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병들어요. 그럼 마음도 결국 병입니다. 그럼 길게 못 가요. 그럼 우리 장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올인한다? 아, 그 아이는 좋을지 모르지만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내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내 부모도 있고 그분들이 한 가문, 두 가문이 있고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마을이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나의 인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사자분들도 부모, 형제분들한테 때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23살에 발달장애 1급을 둔 그 보호자 입장도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나은이 엄마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은이 뿐만이 아니고 나의 행복도 중요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좀 긴 호흡을 갖고 이렇게 좀 삶을 좀 조금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이 곡은 데스페라도라는 곡인데요. 무법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정신질환은 모두들이 사회에서는 무법자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 음악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것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밑에 판에 올릴 걸 여기다 놔놔야 될 거예요. 내 생각에. 아, 진짜. 주세요. 다시 때려 박수.
전화가 와요. 근데 지금 어머니처럼 와주신 게 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저는요, 배정민 교수님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고요. 뭐, 다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요?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대화도 많이 해요. 비공식적인 대화를 많이 하니까 하면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은 그건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야. 엄마도 저자들 그래. 내가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날은요, 진정 뭐 엄마 생신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세요? 근데요,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랬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식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다면은 신정 어머니 생신 오늘 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삶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말 들려주세요. 어떤 말입니다. 지금 우울증이거든요. 누구보다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도 손톱도 스푸놓고 이빨도 맥주도 못 닦고 속옷도 못 가려놨어요. 그런데도 또 크리들까지 갇히고 간이 2월 달부터 달렸는데 제가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일어나면 열심히 해서 스티커에 대한 불나 불자를 신이셔가지고 표현은 아주 이렇게 아주 한답게 하시는데 슬프지만 하시네요. 진짜 시즌이 기다려집니다. 아까 수업 얘기 때문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훈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오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엄마 나를 왜 이러고 싶었어? 이런 거예요. 느닷없이 응?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단 미안해 그랬어요. 미안해. 근데 만약에 네가 성공술하고 폭력이 나오고 그랬으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자식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무조건 시켰을 것 같아. 안 간다고 하면 강제입원 시킬 거야. 그렇지. 안 간다고 하면 강제입원 시켰을 것 같아. 똑같이. 똑같이랑 엄마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도 고마워. 엄마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봤지만 최소의 방법이 그거였다. 근데 입원을 시키되 그 입원을 그래도 어느 병원에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병원을 몇 번을 바꿨다. 그리고 미리 엄마가 가봤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다. 일단 라고 설명했더니 그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수호님이 그게 알았으면 저도 당연히 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을 거 아니야 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게 와서 같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꼭 필요한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얼굴만 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 그리고 약간 많이 웃으셔가지고.